가지로 위치가 있어요. 네, 퀴즈 제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귀 청소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 아프지는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그 자세로 계시면 되고요. 부분은 해드렸는데 조금 센 기계를 이용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이쪽부터 퀴즈 제거해볼게요. 요새 많이 일이 많으세요? 일이 많진 않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반대쪽도 그래도 손님처럼 믿고 찾아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비스 잘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게는 일단 여러 가지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머리도 커트도 가능하고 헤어 관리 원하시는 코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기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앞머리가 많이 자라셔가지고 앞머리 다듬기 원하신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입력을 해두고요. 머리? 앞머리만? 뒷머리는 기르시고 하시는 부분은 네. 면도를 원하신다고요? 조금 면도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많이 수염이 기르셨어요. 그리고 또 원하시는 서비스 있으신가요?
기지 제거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가게에서 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관리하고, 청소 이렇게 세 가지 헤어 관리를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머리를 여기 있는 좀 기신데, 뒷머리는 그대로 놔두고 앞머리만 하길 원하신다고요? 제가 앞머리 부분만 여기 있는 앞머리를 눈썹에 맞춰서 해볼게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드세요? 제가 살짝 얼굴 부분 좀 털어드릴게요. 브러쉬로 털어드렸고요. 네, 제가 머리 지압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면도에 들어갈 건데, 여기 있는 수분 에센스를 이용해서 피부가 거칠어지셨네요. 전체적으로 준비해왔는데, 요거를 이렇게 묻혀서 턱이랑 양뺨에 발라드릴 거예요. 약간 차가울 수 있는데, 발라드리고 얼굴에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거품을 다시 한번 묻혀서 해드릴게요. 자, 이 정도면 잘 봄이 발라졌어요. 그러면 면도를 시작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칼로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러면 여기 좀 더 이쪽이 더 해야 되겠는데요. 인물이 훨씬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게 면도가 잘 되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살짝 수건으로 닦아드리고 말끔해지셨는데 이번엔 귀 청소를 해드릴 거예요. 이쪽 귀부터 제가 살짝 살펴볼게요. 여기 귀지가 이쪽도 퀴즈가 좀 있네요. 그러면 면봉으로도 더 해볼게요. 귀가 깨끗하게 됐고 살짝만 덜어볼게요. 소를 이용해서 청소까지 깔끔하게 다 되었고요. 혹시 수면을 원하시면 수면실에서 편안하게 주무셔도 돼요. 네. 주무시겠어요? 네. 그러면 편안하게
내일 출근하시면 되고 또